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일을 하고 있는 장도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천일야사라는 그 역사 재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거랑 또 이제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좀 이제 일종의 재현물이긴 한데 이제 그건 좀 각색을 해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출연을 몇 편 했었습니다. 네. 이제 저도 이제 서울에서 배우를 생활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우연치 않게 천일야사의 오디션을 보게 됐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이제 괜찮게 봐주셔서 이제 다행히도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한 뭐 50편 이상 뭐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. 그래서 또 그걸 하다가 또 거기 팀 분들이 실제 상황 분들이랑 또 이제 아시고 해가지고 거기도 추천받고 그래서 거기도 추천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좀 활동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보다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중년으로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했던 것만큼 그 노력이 나오지 않고 또 반응이 좋지 않고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럴 때는 제가 만족이 안 돼서 속이 많이 이제 상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좀 관객의 반응이 좋든 안 좋든 또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기에 좀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배우가 그래도 좀 관객들에게 재미도 주고 뭐 감동도 주고 또 뭐 이렇게 메시지도 주잖아요. 우리가 뭐 삶에 대해서나 뭐 그런 것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어떤 영감을 받고 좋았다 그리고 기뻤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이 조금 나아진다라고 느껴질 때 변화하고 좋아진다라고 느껴지면 저는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을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예, 사실 저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. 근데 광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뭐 정이 많고 광주 사람 하면 또 정이 많고 또 뭐 전남에서 또 기본적으로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런 게 항상 장점. 광주는 어때 하면 광주 사람도 정 많고 음식도 항상 맛있고 그리고 또 저는 좀 이렇게 어쨌든 이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 연기하시는 분들 뭐 춤추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만나다 보면 되게 멋진 예술가들이 많이 있구나 광주에도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지 직접 이렇게 알게 되면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 많은 곳이구나. 그리고 ACC도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에 좋은 공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해서 이제 뭐 서울이 좋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광주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문화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배우라는 일이 사실은 저도 처음에 뭔지 모르고 시작을 하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. 근데 어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배우의 화려한 면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또 뛰어드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너무 이렇게 그런 화려한 것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여러 그런 배우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좀 여러 조언을 구해보면은 이 일이 또 어떤 일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예, 또 그런 것들을 나와 맞는지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쉬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살면서 사람이라는 게 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요. 좀 저를 챙기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.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더 해보지 않았던 것들도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뭐 저는 공연 예술 뭐 내지는 영상 연기 그리고 또 뭐 연출이나 뭐 이런 또 기회만 된다면 제가 어떤 글을 써보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요즘에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그런 것들 좀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지금의 바람입니다.